근데 이번에 사실 우는 장면이 많았잖아요, 드라마에. 장면이 많은데. 아, 네, 진짜 그게 힘들더라고. 날도 춥다 보니까 또 눈물을 흘리면 또 콧물도 같이 나오잖아, 사람들이. 네. 되게 첫 테이크가 가장 좋은데 콧물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여기서 콧물 누가 제일 많이 흘렸나요? 근데 내가 볼 때 순위 배경 1등은 염이고. 염? 염은 자동반사야, 자동반사. 그래서 미리 하기 전에 코를 풀고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. 사실 되게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가 그 5회쯤인가 그 어린 년 죽을 때 아버지가 네. 껴안고 사실 그때 그 손흥민 선배 첫 테이크가 되게 좋았는데 아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냥 중단시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중단시키고 다시 했는데 아 그렇게까지 안 나와서 본인도 되게 아쉬워했고 나도 좀 아쉬웠고 저도 한번 할 때 그 각티슈 한 통 다 쓴 적도 있어요. 와,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. 아, 코를 풀어서? 코 풀어서. 수도꼭지 튼 것도 아니고. 아, 코로 감정신을 해결하는군. 가장 콧물 안 나오는 사람이 헌. 아, 가장 콧물, 콧물 절제 연기의 대가. 좋다. 콧물 절제 연기의 대가. 아, 지금 봐봐. 이거 보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 알 걸? 아주 건조하네. 아니, 근데 울다가. 아! 아! 한단 말이야. 거의 이게 그 타이밍이 잘 봐야 돼. 아, 편집 포인트는 아니더라고. 근데... 귀신같이 그때 딱 해서 탁 빼고 막고 빼고 탁 막고 빼고 하더라고. 야. 콧물이 정말 안 나는데요? 저 근데 위치가 안 좋네. 눈물 흐르는 자리가 콧물 같네. 콧물 아니야? 콧물? 그리고 이렇게 눈물이 많은 남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. 눈물이 진짜 어쩜 이렇게 주룩주룩. 아니 근데 처음에 한번 눈물 크게 흘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어린 연우 옛날 편지 보고 있는데 그때 잘 안 나와서 되게 애를 먹었어. 나는 그때 나는 내가 느꼈을 때는 이게 아주 오래 옛날에 편지를 다시 보고 물론 울컥할 수 있지만 물론 흘리면 좋은데 안 흘러도 그냥 느낌으로 이거는 그냥 편집해서 음악 붙이고 갈 수 있겠다 했는데 본인은 계속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야, 그래요. 그래서, 근데 그날도 방송라디오에서 당일날. 네, 빨리 보내야 되는데, 편집장 전화, 전화 오지. 근데, 정말 시간 달라고. 탁 나갔다 오더라고. 되게 안 온 거야, 시간이. 그래갖고, 어떻게 할까, 이거를. 또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도 막을 수도 없고, 그, 또 감독 입장에서 또 그 내색할 수도 없고. 들어와서 했는데, 완전 분수처럼 터지더라고. 밖에서 뭘 하고 오셨나요?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는데. 밖에 한 바퀴 돌고 왔어요. 대본 보면서. 그래서 고해 그 연기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. 그때 갑자기. 아, 좋았어요. 맞아요. 그 두 번째 오열 잘한 게 연우 정체 알고서 무릎 꿇고 그때 스테디캠으로 이렇게 찍은 거였잖아요. 예, 이거 엔딩 아닌가? 아, 16회 엔딩인가 그게? 무릎 콱 꿇으면서 이렇게. 16회. 어떡해. 또. 아이고. 저러면서도 콧물 한 방울 안 나와요. 대단하다. 나만 그러니까 저. 눈물 저거 떨어뜨리려고 깜빡였지. 보통 눈물이 아니야. 아이고. 아, 너무. 다시 본다도 울컥한다니. 또 입모여도 되게 예쁜 것 같아, 웃고. 아가같지. 혀도, 아이고. 이도 예쁘네, 보니까. 그 누구 발이지? 연발 같은 거. 나는 사실 되게 난 좋았던 신이 그. 손한테 안기면서 울면서 제가 바란 게 뭐가 있었습니까? 아, 예. 네. 그걸 난 되게 울컥. 예, 저도 그때가 그 신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. 근데 또 한편으로 되게 아쉬워요. 더 어린아이처럼 탁 터져서 감정이 더 이렇게 가슴 팍 때리는 그 감정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조금 아쉬웠는데. 그랬는데 등을 때렸지. 예. 네. 근데 그때 진짜로 실제로 헌이 복용을 좀 위로해주는 장면이었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우는 걸 촬영을 끝나고 나서 컷했는데 이제 수현 씨가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. 우는 연기했으니까 고생했다는 의미로. 근데 그게 되게 복영이와 민성아 둘 다 위로받는 느낌? 들었었어요. 큰일 했네. 사실을 담아서 연기했네. 저 여자를 알아. 좀 알아요, 세현 씨가. 좀 아는 것 같아.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. 나이에 비해서 조숙하게. 무슨 경험인지 모르지만. 무슨 일을 겪었던 거야.